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방송사 국가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방사선사 입문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국가고시 합격 후에는 먼저 신체 검사를 먼저 해서요. 자, 면허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 빨리 신청할수록 이 면허 번호가 빠르게 나옵니다. 면허 번호가 빠르고 늦은 것은 큰 상관없지만 예, 동기들끼리 서로 면허번호 빠르다고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면허증을 빨리 받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쓰는 것보다 자기의 단점은 장점화시키고 장점은 더욱 장점화시키면서 자신의 PR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비중은 없지만 좀 깔끔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력서 쓴 내용이 없다고 해서 너무 간략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면허증도 포함해서 작성하고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력서 안에 포함되는 예, 이메일. 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메일 계정이 약간 욕설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또 쉽게 또 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욕설을 포함해서 만든 이력서를 보면 예, 처음 첫 이미지부터 이미 좀 안 좋게 보이겠죠. 선입감 자체가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좀 주의사항으로 좀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허증을 예, 첨부하겠죠. 근데 이력서 안에 방사선사 자격증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격과 면허는 다르죠. 예. 방사는 면허증입니다. 방사선사 자격증 이렇게 써서 처음 그 서류 면접부터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사선사 면허증이라고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면접 복장에서 좀 그 간결하고 단순하고 좀 깔끔하게 입으면 좋은데 너무 현란한 액세서리라든지 머리 헤어스타일 그런 부분 피해 주시고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그 젊은 층에서는 슬랙스 같은 것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바지의 기장이 짧다 보니까 예, 좀 그 병원 자체에서는 약간 아이도 고지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장을 보면 좀 이해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면접 복장에서 바지 같은 경우에 너무 슬랙스한 거 입지 마시고요. 예, 또 너무 타이트한 거 입지 마시고 예, 평상시 정장 복장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취직을 하기 전까지는 운전 면허증 같은 그리고 또는 이 뭐 병원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필요한 자격증을 좀 취득해서 좀 이력서 안에 자기 스펙을 좀 키울 수 있는 내용도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도 예, 공부를 하겠죠. 예, 아니면 대학병 같은 경우에 입사하기 위해서 예,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필요하죠. 학교의 어떤 성적도 필요하지만 어떤 토익이나 토플도 예, 좀 필요하시면 좀 빨리빨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내년 4월 달에 지금 RI 시험이 있죠. 예, RI 시험이나 SRI. 예. 그래서 RI 시험 같은 경우는 RI 쪽으로 나가고 싶으시면 예, 좀 서둘러 보시면 좋고요. 요즘 RI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사 급여와 RI 쪽 일하면서 급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에는 RI 면허가 좀 부족해서 RI 면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SRI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 방사선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 좀
산업체로 나가고 싶다 하면 RI 공부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기 쪽은 이 방사선 투과 검사 쪽은요, 사실상 거의 현장에서는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피파게 투과 검사로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두 달, 피파고 다니면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초음파 탐상 같은 경우는 피파게 쪽에 괜찮습니다. 이쪽은 의외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초음파 탐상 쪽으로는 좀 유망 직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펙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은 위생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공중보건 배웠잖아요. 이 공중보건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생사를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줘요. 그래서 위생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인데, 매년 이제 12월 첫째 주쯤에 아니면 11월 말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만 조금 빡세게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런 의료관리자,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하는 의료관리자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사를 취득하면 의료관리자 이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의료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위생사 비슷하기 때문에 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의료관리자 자격을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하나 더 취득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내년에 한 9월 달부터 학습을 시작하셔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위생사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하시면 의료관리자까지 두 개의 면허와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까 스펙을 쌓는데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취업을 할때 중요한 게 어떤 병원을 선택하냐가 중요한데요. 국립병원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좋죠, 국립병원. 대학병도 괜찮죠. 그래서 국립병원이나 대학병 같은 건 토익이나 토플 보는 경우가 좀 많죠, 요즘. 그외 종합병원들 아니면 서울 인근에 메이저급 병원 가면 좋죠. 좋은데 어려움이 있죠. 대학병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을 시험 보고 면접도 보게 되죠.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런 대학병원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고시를 준비한 과정에서 시험 봤던 과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의료복귀라든지 우리 전공 같은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 있고 준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중소병원도 있겠죠. 좀 열악합니다, 중소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은 내용을 좀 공부하고 싶다 싶으시면 종합병원 이상을 저는 추천하거든요. 1년차 때, 2년차 때 중소병원에서 배운 것보다는 좀 급여가 적고 일이 힘들어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좀 다양한 업무를 습득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의 여러분이 이제 이직할 때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경력 산정할 때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00% 인정해 주지만, 병무급 같은 경우는 80%, 의원급은 50%나 아예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급에서 혼자 일하신 것보다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가셔가서 선배 방사선사들께 좀 테크닉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일반 촬영 아니면 토시 조형 아니면 CT나 MR까지 좀 다양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무원으로 나가고 싶으시면은 이제 보건직 공무원을 보고요. 우리 방사선사 관련해서는 의료기사직 공무원이 있는데 간혹 특채가 있습니다. 이 특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관련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과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계속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 업무를 보겠죠. 하지만 의료기사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사선 촬영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데요. 나는 진급할 때 보통 의료 기사직 공무원은 퇴직할 때그 5급까지 밖에 진급을 못 한다고 해요. 네. 근데 보건직 공무원은 그 이상 진급 가능하겠죠. 자, 그 외에 팍스회사라든지 방사선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나 어떤 그 산업체 엔지니어나 아니면 연구원 쪽으로 입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은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뭐 3천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좀 메이저급이나 국립병원, 대학병원 쪽은 한 4천 이상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급여보다는 내가 좀 일을 다양하게 배운다 생각하시고요. 이 선배 방사선사들에게 좀 잔소리 많이 듣더라도 나에게 다 가르쳐준다 생각하십시오. 예, 처음에는 또 어떤 업무도 할수 없잖아요.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배운다 생각하시고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사로서의 진로를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고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반대로 대학병원 가고 싶었는데 대학병원 들어가서도 컴퍼런스든지 아니면 학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또 그만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종합병원 이상으로 취직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사선사로서의 진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급에 간다고 해서 방사선사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방사선사 업무하면서 사무장, 업무과장 이쪽 일을 배워서 이쪽 사무 행정 쪽으로 사무장으로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방사선사 하다가 이 일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업무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방사선사로서의 한번 길을 걸어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992년도에 만 번대 지금 면허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면허를 취득한 후에 잠시 한몇 년간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방사선사로서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사 면허증만 있으면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올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고요.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는 거고요. 급여는 타 직종, 우리 의료기관 쪽이 좀 적습니다. 급여는 다른 산업체에 비해서 급여는 적을 수 있겠지만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 본인의 어떤 그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줄수 있는 복지 문제도 있죠. 보통 50, 60만 원 주고 MR 검사를 할 거지만 내가 그쪽 업무 종사한다면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또 할인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 선배나 아니면 실장님한테 말해서 필요한 검사를 한번 그냥 무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진다 하면 내가 받는 급여는 적지만 의료 복지 차원에서 지출되는 문제는 좀 많이 줄어들까 생각됩니다. 한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 방선사의 길을 걸으면서 언젠가는 어디에서 한번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방선사의 길을 걸으면서 더욱 행복과 건강이 가득 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